전북 전체로 봐도 이틀 동안 200mm 가까운 비가 쏟아져 곳곳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전주 시내를 관통하는 전주천이 한때 범람 위기를 맞았고 저지대 침수도 잇따라 논은 아예 호수가 돼버렸는데 여기선 특히 강풍 피해가 컸습니다. 건장한 나무들이 푹푹 쓰러질 정도였죠.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탕물이 보기에도 무서울 정도로 파도를 치며 흐릅니다. 천변 하부도로는 이미 물에 잠겨 통제됐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차는 꼼짝없이 잠겼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이 몰리며 한때 다리 위까지 물이 넘쳐 흐르면서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좀 겁은 나죠. 첩첩하면 물이 한 2m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저 물이 이렇게 이 동네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전주천 물과 댐에서 방류한 물이 합쳐지는 망경강에도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저지대에선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물막이판으로 막고 쉴새 없이 물을 퍼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논은 아예 물에 잠겨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보입니다. 20일 전 폭우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는 또다시 잠겼습니다. 해안 저지대는 밀물 시간이 겹치면서 물이 잘 빠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다 망가져버렸어. 싹 하나도 없이. 걱정이 아니라 포기지, 포기. 방법이 없잖아요. 어쩌라고 우리가. 배수관문으로는 끊임없이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이 바닷가는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태풍급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진안에서는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주민 한 명이 구조됐고 익산에서는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며 고립된 부모와 남매 등 일가족 4명이 구조되게 됐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5층 상가주택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관계당국은 집중호우에 따른 균열로 보고 접근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